오늘은 낚시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낚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훈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구 제1레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매장 규모와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낚시인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트에 와서 낚시 용품을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낚시를 좋아하시죠? 바다 가실 때 민물이나 바다에서 낚시할 수 있는 도구가 여기 다 있네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공갈 미끼, 이런 미끼를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미끼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참 다양하네요. 고기들을 속이는 거죠. 여기는 제일 레이저라고 낚시용품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히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면은 나중에 필요한 거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방문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없는 게 없네요. 미끼도 참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공갈 미끼인데 상당히 고기와 모양 똑같습니다. 이런 걸로 고기를 대어를 잡는 것 같습니다. 상당합니다. 저도 요놈으로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문어도 잡아보고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도 용품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이렇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10대 같습니다. 낚싯대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낚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같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 거 이거 다 있네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할 때 바람막에 죽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는 것 같습니다. 장화도 있네요. 낚시 미끼 떡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들이 좋아하는 떡밥 많이 있네요. 여기는 각종 야간 쫑대 같은데요. 고기를 잡아서 넣는 마음 같습니다. 낚시할 때 쓰는 선글라스까지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놀랄 것 같습니다.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민물고기, 바다고기 다 합쳤습니다.